센터 16. 같이 볼 텐가? 당근 받다 줘. 0번 채널밖에 나오질 않아. 내가 고칠 수 있다면. 아, 퍼즐이네. 너무 야해요. 이거 모스부 같은데? 200번도 한번 보죠. 206. 아, 모르스 좀 해석해볼까요? 그래요. 아, 이거 해석기 돌려주실 분 없나요? 아이씨. 아, 짜증나. 아, 송출컴으로 찾아보면 되겠다. 게임컴 내비두고요. 잠시 송출컴으로. 해석기가 따로 있을 텐데. 그냥 변환기. 웹에 있을 거예요. 점점점 점 하이픈 점점 하이픈 트랜슬레이트. 아, 반대로 있구나. 모스부호 변환기. 아, 링크 감사합니다. 점점점 점 하이픈 점점 하이픈. 이상해 나오는데? 점점점 ES인 건 알겠는데요. 변환기를 못 돌리겠는데? 그린 나온다고요? 나왜안 나오지? 다 누르고 있는데 아날라이징 점점점에서 안 넘어가요. 왜 이러지?
언어 영어로 하고 해도 안 돼요. 아. 모바일로 하니까 되네. 돌리고 있습니다. 노란 거는 패밀리, 빨간 거는 아까 봤던 거, 아까 그림 봤으니까 알겠죠? 녹 색깔은 워크, 파란 거는 지금 돌리고 있어요. 파란 거는 프리덤이네요. 왜 말을 못 하냐고요? 아무도 말하지 마. 저거 일단 다 눌러보죠. 일단 녹색은 패밀리야. 둘둘둘. 으어, 빠져든다. 패밀리 채널에 왜 이딴 게 있어? 아이, 그럼요. 잭스. 하고 와 센즈 이거 무한대 마크가 지금 한번더 나왔네. 253 워카홀릭. 이거 어떻게 순서대로 눌러야 되는 건가? 306. 이쪽이 패밀리입니다. 309. 336, 337, 347. 꼭 100으로만 돌아가야 되네. 전원 버튼은 작동 안 하고. 아, 버튼이 안 보인다고요? 근데 딱히 없어요, 뭐. 파란색은 프리덤. 422. 밑에 그냥 이 버튼이 다예요. 연어 스테이크 아니요. 444469470. 엑스는 어디 있을까? 이는 105번이란 얘기잖아. 469470 돌려 일단 해볼게요.
105번을 일단 보자. 105번, 뭐야, 없네? 여기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는구나. 아이, 뭔 퍼즐이래. 몇 개냐는 거야? 1, 2, 3, 4, 5, 6, 7, 8, 9. 녹색. 2, 1, 4. 4, 20에 3, 4, 10이 더한 거 아니야? 4? 4, 4, 16? 4, 3, 12? 4네요. 3, 5, 3.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여기 네 개가 뭐가 들어가는지 찾는 거죠. 이거 패턴인 것 같은데? 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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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 요거네, 녹색. 근데 이게 옆에 게안 맞아. 이건 아니야. 옆에 있는 것도 차이가 나나? 위에서 아래로? 두 칸씩? 파란색, 빨간색. 그러면 이거 맞네?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노란색. 녹색. 727. 왜 이렇게 뽑규가 많지? 김묘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수많은 뽑규들. 아, 그냥 평형 맞추는 거구나. 네모는 이법규. 그러니까 아래 법규는 8, 8법규지. 아, 4법규. 사법규. 노랑이요? 하나, 둘. 요거 두개 맞고, 요거 두개 맞고. 로딩. 자음으로 표기하니까 졸라 쉽다. 역시 한글. 주모. 제가 범인이야? 진짜 범인처럼 생겼는데? 와, 왜 이렇게 고퀄이야? 뭐야, 이거 러브레터야? 아, 뭐야, 뭐야? 러브, 러브, 러브. 저절로 작동했어. 내 친애하는 납치범과 아날로그적으로 만나보려고 했는데, 노민에게 비디오 메시지를 남겼어. 브라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올걸 예상했던 거야. 마침내 그가 당신을 풀어줄까요? 그가 뭐라고 했죠? 누군지 알겠어요? 아니,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 종이에 쓴 메시지를 사용했어. 얼굴은커녕 목소리도 안 나와. 단어 몇 개를 봤을 뿐이야. 모든 게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는군. 아니, 내 챕터 몇개안 남았는데?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하더군. 너무 기대가 돼. 마지막에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렸어. 당신은 지옥을 걷고 있으니 계속 가봐요. 님 메조키스트예요? 호곡. 설득력이 없지도 않군. 내게 장전하는 총 하나 있는 거 기억나지? 그게 바로 놈이 제정신이 아니란 증거라고. 서부 영화나 따라하는 미친놈일 거야. 저게 모조품도 아니라고 했었죠. 이봐, 이거 점점 상황이 나빠지고 있어. 여기 열린 문 하나가 있는데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연결되어 있어. 어디 한번 계속해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지만 늘 그렇듯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 가야지 어쩌겠어. 선택의 폭이 넓어진 대신에 리스크는 더 커진 것 같지만 말이야. 계속 지하로만 내려가네요. 뭐야? 왜 카메라가 저쪽으로 가? 어, 시공 색깔. 이봐, 내가 뭘 찾았게? 네, 빨간색 진짜 그건데요. 두 개의 문이야. 첫 번째 문은 엄청 화려하고, 다른 문은 낡아빠졌어. 1번 문, 2번 문, 뒤에 뭐가 있을까? 머리가 두 개인 이상한 조각상이 있어. 야누스. 야누스랑 아누비스랑 다른 건가? 아, 다른 거네. 에, 몰랐네. 머리 두개 달린 애가 야누스고, 아까 저거 개머리, 개가 아니라 뭐지? 그 머리 동물 머리가 아누비스.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얘는 로마에 나오는 애네요. 처음 문, 통로, 시간, 문간, 관문, 그리고 끝을 상징하는 신이다. 끝을 상징하는 신이래요. 끝나가나 봐. 둘다 문을 지키는 신. 전화회의를 싫어하는 사람, 74%. 챕터 17. 엔딩 7개요. 설마, 아까 죽은 것들 다 엔딩인가? 설마요.
아, 얘는 왜 있다 생각하는 거야?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화려한 문 1번. 아니면 매력 없고 누구도 거들떠도 안볼 그저 그런 2번 문. 1번. 예쁘게 죽어요. 알파벳들이 하나 빠져 있다고요? 나중에 체크해보죠. 뭐야, 저 오른쪽에 1번이었어? 왼쪽에 1번인 줄. 과대망상증 환자의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길래 집안에 로마시대 분수대를 세우더냐고. 그래놓고 스스로 이렇게 말하겠지. 아니, 고장 안난걸 고쳐서 끓는 물을 넣어봐요. 바닥에 뭔가 반짝거리는 게 보여. 동전 아니야? 이거야말로 추악이 짝이었군. 어쩌면 다른 문이 오아시스로 향하는 문이었을지 모르겠어. 반짝이는 것을 잡아요. 살펴보는 게더 편하지 않을까? 물이나 좀 먹고. 어떻? 아, 내 눈에 더 이상 안 보이는 걸지도 몰라. 덫에 걸린 거야. 엄청난 분수대꾼이야. 인생에 공짜는 없는 법이지. 이 사이코스타를 멈출 수 있을지도 몰라. 어떡하지? 기계를 살펴봐야죠. 저 끓는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편이 훨씬 좋아. 아, 퍼즐이야? 이거 별거 아닌 퍼즐인 것 같은데? 중간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 정도야 뭐. 아, 이거 3개밖에 안 돼? 잠깐만. 아, 여기 넣는 거구나. 그냥 어떻게든 두 개만 챙기면 되는 건가? 아, 색깔로 표시가 돼 있네. 네, 난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생각 안 하고 여러 번 해보면 풀리는 퍼즐이라서 이거는. 어차피 한 번에 풀거 아니면은 그냥 될 때까지 돌리면 풀리는 퍼즐이잖아, 이거는. 아, 이거 먼저 뺐어야 했는데. 실수했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미리 좀 빼놓자. 저 위에 파란 거 먼저 빼놓는 게 제일 좋겠네요. 아예 밑에 빨간 거 빼야네.
아, 실수했다. 잠시만요. 아, 반대로 했어. 아이씨, 잠깐만, 잠깐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계속 불리면 불리는 거라서. 이거 만원 정도 합니다. 12,500원에서 할인해서 만원일걸요? 야매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퍼즐은 주가 아니에요. 저 아저씨랑 화상 채팅하는 게 메인인 게임이에요. 뜨거운 물에 익사하는 줄 알았어. 분수대 물이 어디론가 다 빠졌어. 분수대 뒤에 문이 있어. 반짝이던 물건은 여행 가방이야. 아니, 열면 죽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열어보자. 내가 죽는 거 아니거든. 근데 퍼즐 열고 난 직후라서 안 죽을걸요? 아, 너무 게임적으로 접근하나? 아, 근데 퍼즐 연 직후니까 안 죽을 거 아니야. 돈이야? 아, 퍼즐 연깬 직후니까 안 죽겠죠. 스페이드 에이스 카드야. L. 표준 덱에는 52장의 카드가 들어있다. 1년에 52주와 같이. 심볼과 카드의 넘버를 더하면 365회. 미국인들의 스페이드 에이스로 이루어진 덱을 적에 대한 정신적 전투로서 이용했다. 저는 L입니다만. 여행 가방 안에 고작 이따위 카드라니. 카드 하나가 끝이었어? 엄청난 권력 지향형에 자기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놈이야. 제발 이게 어딘가 유용한 길로 이끌어주길 바래. 아니, 종교가 몇 개가 나오는 거야? 이거 일본이지? 아닌가? 중국인가? 용감한 사람. 1번문, 2번문 다 비슷비슷하네요. 나 2번문이었어? 1번문 가려고 했는데. 온 동네 종교 다 나오죠? 아이, 녹화 한번 끊었다 가야겠다.